오늘 어머니 날, 어머니, 어머니, 저희들 멀리서 인사드립니다. 어머니, 방심 무관하십시오. 저희 뭐, 멀리서 가지는 못하고, 이렇게 그냥 멀리서 그냥, 축하만 드립니다. 올해는 못 가더라도,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는, 꼭 좀, 내년 봄에는, 한국으로 좀 가서 어머님께 문안 인사 드리고, 또 친척들도, 형제들, 친척들,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희가 해드릴 건 없고, 그저 잘하는 그런 노래고, 그래서, 재롱사람아 노래 두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 아는 노래니까,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. 알았고. 자, 우리, 예, 어머니 오늘 식구들 다 모이니까는 기분이 좋으시죠? 예. 또, 오늘 또 기분 좋으신 그런 기억 오래 간직하시고요. 저희가 또 내년에 가서,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머니 함께 시간 보내는 거, 기다려주세요. 저희 노래 불러드릴게요.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더니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니 걸어라 둘이는 다른 분이래요. 갑돌이도 학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.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고 울더래요.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. 재밌죠? 96점 나왔어요. 저희는 불렀다 하면 96점은 없습니다. 다음에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. 영감 왜 불러
몸이 너무 늙어서 보고 싶다려고 본 거지. 잘했어 너네 영감이 나지. 아니야 왜 그래요? 약간 매일은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보았죠? 어째서 진정지 보람이 장난을 끝을 주어지. 잘했어 그게 내 마누라 잘했어 건강하시고 형님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동생 태민생 우리 조카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다 건강하게 내년 봄에 뵙도록 오늘 인사드립니다. 예, 모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건강히 안녕히 가세요. 네, 인사드립니다.